제가 계속 슬라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라시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뉴스화 되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또 빨리 캐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캐처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안 보죠.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가 어딘지 한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솔라시도 CC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고 이쪽 요면을 갖다 구성리라고 그래요. 구성리. 그래서 이게 뭐가 계획이 돼 있냐면 솔라시도 CC 주변으로 해가지고 유럽 마을을 한다고 해도 유럽 마을을 할지 모르겠는데 골프틸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뉴스가 어디냐면 여기 있구나. 골프틸 분양 뭐 순항 뭐 1600명 사전청약 의향서 작성 보성그룹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 공동주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국토부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요. 이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 찍고 여기 전라남도 여기 보시면 해남군 아니면 찍으면 검색 그냥 최근에 8월 달에 거래된 내용을 보시죠. 구성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90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게 900이면 1000 이게 900만 원이라고 치고 1000만 원, 억, 10억인가요? 그럼 이게 부동의가 이게 130m 얼마예요? 이게 거래금이 만 원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예정리가 3,000평에 3천만 원에 거래됐을까요? 3천만 원. 얼마일까요? 상공리 비싼 땅인데. 그러니까 비싼 땅이 이게 지금 한 900평 되니까 900평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170만 원인가? 100만 원. 하여간 그거예요. 이게 뭐 100억이든 10억이든 이게 보세요. 이런 거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11억이라고 치더라도 준 거지. 뭐만 평이니까 11억이 아니라 100억이죠. 이게 100억이고 117억에 거래가 돼 있죠. 그리고 막 보시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10억대 거래, 12억 거래, 13억 거래 이렇게 대지잖아요. 그렇죠? 준 거지 지역이라고 대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택지가 조성되면서 그랬나? 하여간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구성리가 많이 됐다.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의미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해남 땅이 가격이 달러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그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여지껏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치면 이제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그리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